그 시간 식당에서는 정연 씨가 나홀로 고군분투 솜씨 자랑이 한창입니다. 저쪽 파란색 테이블까지 같이 앉으면 돼. 아, 그럼 그거는 그릇에다 떠서 그래서 그래서 옮겨 그걸 옮겨가지고 같이 우그룩을 모여서 먹자고. 무려 20인분. 엄청 고급하게 먹겠어. 아, 그래 알았어. 여기를 원래는 지금 우리 있을 때는 그 스텝 4명에게 밥도 안 해주는 사람이 교육 때만 되면은 막 20명 밥을 막 해. 그러다가 교육이 끝나면은 주방에 절대 안 들어오는 거지. 아니 평상시에 여자라고 밥하는 건 아니잖아? 아니 여자라고 밥하는 게 아니라. 근데 지금은 내가 작업장에서 그 가르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밥을 하는 거지. 아, 덕분에 아내는 온종일 솥뚜껑 신세입니다. 지금 밥대를 정확하게 지키는 걸 원하셔. 아니. 차요. 학생들에게는 가장 반가운 소리. 이 녀석들도 아는 눈치죠. 감자탕이다. 감자탕도 있고 매생이도 있으면 그러니까 너무 배부른데? 그래가지고 아까 부부누시랑 한이 됐어. 얘를 내일 아침에 내놓는 것도 여기가 없대니까 자리 허전한 거야. 어머. 난 좋아. 그래. 먹어. 난 좋아. 겨우 8일이지만 한솥밥 식구입니다. 함께 일을 하고 더불어 밥을 먹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에게 정이 쌓여갑니다. 구조가 주택이에요. 똑같아. 세상이 다 좋네요. 우리가 살려고 만드는 거니까 저희는. 아니, 농막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요. 작은 집이 맞아요. 네, 맞아. 약간 무너려고 그래. 집에 대한 생각도 행복에 대한 기준도 서서히 바뀌어갑니다. 이렇게 밤이 하얗게 깊어갑니다. 8일간의 일정이 서서히 마무리되어갑니다. 학생들은 오늘도 일찌감치 눈을 떴는데요. 정연 씨가 작업장에 무슨 일인 걸까요? 작업장 구석의 사무실. 이곳에 볼 일이 있었나 봅니다. 전혀 없이 진지한 표정. 학생들 때문이라는데요? 사진이랑 동영상 이제 촬영해 놓은 거 이렇게 대충 급하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이어붙이기 편집해서 이제 보여드리면 그거 보면서 이제 좋아라 하시고 뭐 기념 되니까. 아,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어. 건축학교 안주인 노릇은 산 넘어 산. 마음이 급하니 일만 더뎌지네요. 아, 시간이 자꾸 다가온단 말이에요. 어떡해. 손은 느리고. 그 마음을 남편이라고 모를까요? 아, 사진. 되셨어? 사진. 오늘 거 사진. 사진. 지금 동영상은 못 치고 사진만 줘. 이게 최종인가? 어, 그렇지. 이제 더 이상 아직은 시간 한 몇 커튼 더 넣어도 돼. 그 자리만 비워놨거든. 여의를 잘 한 사람 있으면은 큰 도움이 되는데 혼자는 힘들지. 그저 말 없는 위로를 던질 뿐입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미안한 중이고요. 계속 미안하죠. 20인이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 새끼를 연속 8일간 혼자서 받쳐낸다는 게 사실은 정말 그 와중에도 또 뭐 설계 디자인하고 또 뭐 잡일들 뭐 청소들. 덕분에 건축학교는 벌써 29기. 300여 명의 학생들이 이 학교를 거쳐갔지요. 그것이 어째 일정이 그때 그게
한눈에 봐도 이가 너무 아니야. 그게 말도 안 돼. 봐봐. 말점을 자르기 힘들어. 아, 내가 잘라볼게.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맞아. 제가 근데 이거 이렇게 떨어지네. 네. 이제 웃기다 보셨어요. 공구 하나 제대로 쥐지 못했던 수영 씨가 고난이도의 마감 처리를 합니다. 그녀가 원하던 숲속의 작은 집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법 그럴듯하죠? 8일 차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의 완벽한 마감. 건호 씨도 학생들이 자랑스럽답니다. 기본 기술들 진짜 진도도 아주 빠른 건 아닌데 적당한 속도로 나가면서 마감이 너무 훌륭했어요. 네. 초보자들 진짜 공구 처음 접어보신 분들은 원래 안 맞아야지 저희가 달킨 맛이 있는데 너무 잘 맞았고 그래서 아 즐겁죠. 정말 이렇게 좋은 집이 만들어지는 모습. 작은 집 하나를 지어본 8일간의 경험. 내가 살 집을 스스로 지을 수 있다는 작은 가능성을 만들어줍니다. 집 한 채를 직접 지어보니 인생의 가치가 새로워집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생각했죠. 예, 네, 그런데 할만 하네요. 네. 아주 잘 짓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감이 생겼어요. 직접 져서 사는 것 근사한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 있잖아요. 그 옛날 사람 다 져서 살았잖아. 그 오래 행복한 것 같아요. 지금은 전부 남이 진 집에서 살잖아 보면. 저건 아파서 똑같은 거. 보답을 살지. 진짜 행복이 뭘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 생각으로. 5.5평짜리 집이 8일 만에 완성됐습니다. 누군가는 8년. 아니 80년을 노력해도 불가능한 일이 순식간에 눈앞에 펼쳐졌네요. 작지만 큰 돈 들일 필요도 없고 그리 넓은 땅도 필요치 않으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네요.